안녕하세요, 로다입니다. 인간은 죽음이란 자신의 존재가 그치는 것이라는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란시아서에서는 죽음은 삶의 일부이며 죽음은 삶이라는 연극에서 마지막 막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삶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그 무대에서 주인공이 죽음을 맞이해도 죽었던 주인공이 커튼콜을 받고 웃으며 무대 위로 올라와 인사하는 것처럼 실제 당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라는 물질계 삶의 무대에서 내려온 당신에게는 다음 차원의 삶이라는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확실히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역사적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간의 아들이었던 예수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후 부활하여 인간들 앞에 그의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가 부활한 당시의 상태는 육체를 가진 인간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죽음 이후 가게 될 상물질 차원의 옷을 입고 부활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나 구원이 가능함을 자신의 형제들에게 증명했습니다. 사실 그는 인간의 죄를 대신 속죄함으로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속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원시적 하나님 개념이며,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은 무한한 사랑은 속죄의 대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당신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요, 사람은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는 그 사랑은 창조자와 피조물의 우주 관계에서 핵심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는다고 해서 당신 존재가 이 우주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의 육체가 우주의 원소로 돌아가는 것뿐이며, 당신의 영혼은 이 우주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종교에 상관없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며 인간은 그의 영적 자녀이고 우리 모두는 영적 형제라는 것이 진리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인간의 구원은 실제가 됩니다. 다음에 읽어드리는 유란시아서의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진정한 의미에 대한 내용을 통해 당신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며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죄 많은 인간이 구원받는 길을 열기 위한 희생물로서 자신을 바치지 않았다. 대속하고 신을 달랜다는 이 관념들이 그릇되기는 하지만, 그런데도 십자가에서 예수가 이렇게 돌아가신 데 부여된 중요성, 지나쳐서는 안될 의미가 있다. 유란시아가 사람이 사는 다른 이웃 행성들 사이에서 십자가의 세계라고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예수는 유란시아에서 육체를 입고 필사자의 일생을 한껏 살기를 바랐다. 죽음은 보통 삶의 일부이다. 죽음은 필사자의 연극에서 마지막 막이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의미를 거짓되게 풀이하는 미신 같은 잘못을 피하려고 좋은 뜻으로 노력을 기울이면서 너희는 주의 죽음에 참된 의미와 진정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조상의 악행 때문에 한 필사자의 혼을 벌하는 것처럼 상스러운 불의를 결코 생각해내지 않았다. 주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인간 종족이 하나님에게 지게 된 빚을 하나님께 갚으려는 노력으로 바친 희생물도 아니었다. 예수가 땅에서 살기 전에는 너희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어도 아마도 정당화되었을지 모르지만 주가 너희 동료 필사자들 사이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뒤에는 그렇지 않다. 모세는 창조자 하나님의 위엄과 응보를 가르쳤지만 예수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었다. 동물적 성질, 악행을 하려는 성향은 물려받을지 모르지만 죄는 부모로부터 아이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죄는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법을 거슬러서 의지를 가진 개별 생물이 의식하여 깊이 생각한 끝에 반항하는 것이다. 예수는 꼭 이 한 세계의 종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우주 전체를 위하여 살다가 돌아가셨다. 여러 영역의 필사자들은 예수가 유란시아에서 살다가 죽기 전에도 구원이 있었지만 그런데도 이 세상에 그가 자신을 수여한 것은 구원의 길을 밝게 보여준 것이 사실이다. 그의 죽음은 육체를 입고 죽은 뒤에 필사자가 확실히 살아남는다는 것을 언제까지나 분명히 밝히는 데 크게 기여했다. 예수를 희생하는 자, 몸값 치르는 자, 또는 죄값 치르는 자라 하는 것은 도저히 적당하지 않아도 구원자라 언급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다. 그는 언제까지나 구원받는, 가로열고 살아남는, 가로닫고 길을 더욱 뚜렷하고 확실하게 만들었다. 네바돈 우주의 모든 세상에서 모든 필사자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더욱 낮게, 더욱 확실히 보여주었다. 하나님이 참되고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관념, 예수가 일찍이 가르친 유일한 개념을 너희가 일단 깨달으면 일관성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분을 상한 군주요, 첫째 가는 즐거움이 잘못하는 백성들을 찾아내고 자신과 거의 비슷한 어떤 존재가 그들을 위하여 고통받고 대리자로서 그들 대신에 죽으려고 자청하지 않으면 그들이 알맞게 벌받도록 처리하는 엄하고 전능한 통치자라는 온갖 원시적 하나님 개념을 너희는 당장에 깨끗이 버려야 한다. 몸값을 내고 죄를 대신 갚는다는 관념 전부가
나사렛 예수가 가르치고 본보기를 보인 그 하나님 개념과 양립할 수 없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신다운 성품 가운데 어느 것보다 못하지 않다. 죄를 대신 갚고 희생물을 바쳐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모든 개념은 이기심의 뿌리를 받고 근거를 두었다. 예수는 사람이 동료들에게 봉사를 베푸는 것이 영적 신자들의 가장 높은 형제 개념이라고 가르쳤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 신자의 으뜸가는 관심은 개인이 구원받고자 하는 이기적 소망이 아니라 예수가 필사 인간을 사랑하고 섬긴 것 같이 사람의 동료들을 사랑하고 따라서 섬기려는 사심 없는 욕구이어야 한다. 진정한 신자는 죄로 인하여 앞날에 벌받는 것을 그다지 걱정하지도 않는다. 진정한 신자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떨어져 있는 것에만 아랑곳한다. 지혜로운 아버지가 아들들을 꾸짖을 수 있다는 것은 참말이지만 사랑으로, 고치는 목적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한다. 아버지들은 성이 나서 벌을 내리지 않으며 징벌하느라고 꾸짖지도 않는다. 인간의 구원은 실제하며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을 붙잡을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 개별 인간의 체험 속으로 통합할 수 있는 두 가지 현실의 근거를 둔다. 즉,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 그리고 그와 관계되어 사람이 형제라는 진실이다. 결국은 너희에게 빚진 자를 너희가 용서하는 것 같이 너희의 빚도 용서를 받으리라는 것이 참말이다.